아니, 밑에 다리가 굳으면서 종아리가 시리고 따갑고 차갑고, 그리고 걸음을 10분 걸으면 못 걸어가지고 앉는 상태가 되고, 그리고 안정제가 안 먹으면 하루 생활이 힘들었습니다. 이건 한 20년 전부터, 한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허리가 서서히 아픈 느낌이 들었는데, 그때부터 조금씩 안 좋아지더니, 최종적으로는 한 3, 4년 전에 심하게 아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동청 그러니, 뭐, 대학병원, 오망, 한의원도 다녀봤고, 치료를 해보니까 경과가 좋지 않아서 결국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.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, 내가 보니까 최고 나을 것 같은 내감이 들어서 그래 왔습니다. 그때는 밑에 다리가 굳으면서 종아리가 시리고 따갑고 차갑고, 그리고 걸음을 10분 걸으면 못 걸어가지고 앉는 상태가 되고, 그리고 안정제가 안 먹으면 하루 생활이 힘들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뭐 10분도 못서 있고, 종아리도 팅팅 푸는 상태고, 안정제도 먹고 그랬는데, 그 약을 한 6개월 먹고 난 뒤부터는 그런 현상은 많이 없어지고, 걸음도 잘좀 걷고, 일도 하루에 한 2, 3시간 일해도 괜찮고,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. 이제 끊었습니다. 저는 제가 여기 치료받고는 데부터 끊었습니다. 약을 먹고 나니까 15일마다 경과를 물어보고, 또 많이 호전되어 가지고, 이제는 막 걸음도 산에도 올라가고, 걸음도 많이 걷고, 운동도 많이 하고, 이래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, 앞으로 한 6개월 더 먹으면, 약을 계속 먹으면 더 좋아질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. 내가 병원에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그 경과가 안 좋고, 이 한의원이라는 곳에 약을 먹으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, 나와 같이 아픈 사람들이 이런 치료를 받아봤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